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통변인데요. 어제 로또 1등 당첨 사주를 했는데 어쩌니 꿈들 잘 꾸셨어요? 꿈잘 꾸신 분들은 로또를 사시고 돼지 꿈을 꿔야 돼. 김인현의 무진월의 기사일에 의뢰시에 태어난 44세 여자 사주예요. 기사일주가 진월에 해시에 태어났어.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이 뭐예요? 소명이 뭘까? 할 일이?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운다. 또. 최근식품. 그러니까 최근 식품도 나무 키우는 거지. 네. 근데 항상 터놓은 움직이지 않는 정지의 신이라 뭘 보라고? 뭐. 목하고 금의 상태를 보라. 목이 있어, 을목. 금은? 사중경. 그래, 사중의 경금 있잖아. 사중의 경금. 사중의 경금을 쓰는 사는 역마치살이죠. 네. 사의 충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활동성의 직업을 가져야 돼. 이거는 활동성의. 그러다가 을목을 키운단 말이에요. 을목도 키우니까 을목은 진월의 을목은 약초죠. 네. 약초 키우는 자주요. 약초는 어디다 써요? 할인업.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사람을 살리는 데 쓰기 때문에 할인업이라 그래. 할인업. 그러니까 할인업이란 거죠. 꼭 의사, 약사, 뭐 우리 같은 역학인이 아니라 사람한테 이로운 일을 한건다 할인업이라고 봐야 돼. 사람한테 이로운 일, 좋은 일, 좋은 일. 자, 근데 사중에 무경병이 있고 진중에 을계무가 있어. 격국에서는 뭐일까 이게? 격국에서는. 평관격. 편관격? 을목이 나가서, 이? 을목이 나가서 편관격이지. 그건 맞지. 근데 진중에서, 미중에서 뭘 내놨어요? 전부 을목을 내놨어. 을목을. 또 진중에는 무토도 내놨어. 사중하고 해중에서는 무토. 무토. 다 무토를 내놨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중에는 산은 화야, 화. 화인데 그 속에 무토도 있고, 경금도 있고, 병화도 있잖아요. 근데 병화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경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무토를 내놨다. 그 말이에요, 무토를. 그러니까 항상 투출신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나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기산이 일주인데 내가 병화를 내놨잖아. 그러면 인성을 내놨을 텐데 무토 겁재를 내놨다고 말해. 겁재를. 겁재란 거죠. 천간의 비견 겁재는 뭐예요? 경쟁자. 경쟁자예요. 경쟁자. 나이가 항상 사회에 나가면 경쟁해야 될 상대야. 그 사람들은 신강신약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니까. 무슨 경쟁자들이 도움이 돼. 내걸 뺏어 먹으러 왔는데. 그 중에서 비견은 선의 경쟁이겠지. 겁쟁이는 투쟁. 아주 투쟁이잖아. 내 것을 뺏어가겠잖아. 뺏어가니까. 안 뺏기려고 나도 경쟁적으로. 안 뺏기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독하게 살아야죠. 응? 투쟁적으로. 그렇지, 안 살아야죠. 뺏기려니까. 그냥 접을 자고 줘버려? 아니, 다 줘버려? 아니잖아. 안 뺏기려니까 악착같이 지켜야 되잖아. 그런데 내 몸에서 뭘 내놨어? 겁제를 내놨어. 이 사람은 성격이 악착 같다 그 말이에요. 경쟁에서 앉으려고. 경쟁에서 앉으려니까 악착 같은 그런 기질이 강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경쟁자야. 경쟁자가 몇이 있어? 두명 있어.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항상 경쟁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 경쟁에서 경쟁자를
내가 내놨어,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내놓고 내가 스스로 또 경쟁을 붙어야 되기 때문에 악착 같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앉아야 되니까. 성격은 그래. 자, 그러면 목이 돈이잖아요. 그리고 저 사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화는 변화 글자인데 또 꽃봉우리라는 의미가 있다겠죠. 사화는 못다핀 꽃 한 송이야. 못다핀 꽃 한 송이 있죠? 네. 누가 불렀어요? 응? 김철수. 누구? 김철수요. 아, 그 대학 예비고사에 나왔잖아요. 김수철이요. 김수철. 아, 그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잊지 마세요. 김수철 요새 안 보이대. 자,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변화가 좀 있었다고도 보는 거고 또 뭐예요? 피부가 깨끗하다고도 보고 남편이 뱀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배우자가 뱀 같아. 뱀은 어떻게 움직여? 또아리를 틀어. 그래서 잘 때 또아리를 틀고 자. 그러니까 또아리 튼다는 것은 상대 배우자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자. 근데 돈은 목을 키우는 사주는 목이 돈이에요. 약초가. 근데 진중에 을목있고 미중에 을목있고 해중에 간목고 있죠. 해중에 간목은 살아있죠. 네. 미토 때문에. 네. 해에는 물도 되고 밤도 바다영마. 되고 물은 흐리기 때문에 영업도 되고 예국도 되고 예국이면 무역도 되고 해양수산도 되고 이런 쪽에서도 관광도 되고 이런 쪽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어. 밤 글자니까 밤에. 그리고 진미가 있으면 문자 그대로 진미를 찾는다. 식도락과 미식가. 미식가. 여자 미토가 있으면 음식 맛을 잘 보고 간을 잘 보고. 자, 미토는 아파트, 진토는 부동산, 또 해중에 간목도 있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천간에는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간에 없으니까 돈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실질적인 부자다 그 말이야. 실질적인 부자. 근데 일단 토가 많아. 토가 몇 개요? 다섯 개잖아. 토가 많으면 비겁이 많아. 그러면 성격이 어때? 고집 세고 돈 나갈 때 많고. 고집 세고 주관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성격도 있고. 근데 왕한 오행은 뭐대라? 금으로 해라. 왕이 순세라겠죠? 네. 순세, 설기를 해야 되는데 설기할 수 있는 것이 사중에 경금뿐이 없기 때문에 사는 역마지사니까 그 속에 경금을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집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다녀야 돼. 항상 활동을 해야 돼. 그래서 집에 있으면 그냥 병난다 그래. 그냥 병나는 사주 우울증 걸리겠죠. 항상. 그리고 또 사주는 경금 식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베풀기도 잘하겠죠. 베풀기 잘하고 활동성이 강한 직업을 가져야 되고 토가 많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고집은 셀 거다는 얘기야. 고집을 센다. 또 운시도 사화가 있으면 효심 있고 사람이 성실하고. 자, 지금 대운이 44야. 개유대운이야. 개유다. 여자 개우대운은 유대운 어쨌다겠어요? 건강사, 애정사, 가정사. 건강사, 애정사에 문제가 있다. 자, 신은 12 운성이 뭘까? 욕지죠? 욕. 그 다음에, 유는 겁자리인데 12운성 12운성 아, 예예 욕지 욕지 장생이잖아. 장생인지 생지는 항상 새 출발이야. 이혼 재혼 개유대운에 와서 새 출발을 할 이유가 있어. 새 출발은 뭐일까? 재혼 이혼하고 새 출발하는 수도 있고 첫째는 이혼하고 새 출발이고 이러잖아.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도 새 출발이 되잖아요. 네.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유대운은 여자 유대운은 항상 건강사, 애정사, 가정사인데 또 진화불했죠.
네. 월지 격을 묶었어. 좋아요 안 좋아요? 시체학.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꼼짝 못 하고 살아도 시체같이 사니까 묶여 산다 그 말이에요. 또 유는 칼이죠. 네. 수술. 칼이 진 속에 들어와서 진은 내 살인데 여자한테는 진은 자궁이야. 자궁 수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개우대운에. 개우대운에 자궁 자궁 수술 수도 있고 이 결혼을 했다면 최악의 경우에 이혼하고 새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 안 했다면 결혼한 것도 새 출발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살고 있으면 새로운 사업도 새 출발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환경 굉장히 답답하다 그 말이야. 답답하고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야. 돈은 많겠죠. 자, 이제 결혼했냐 안 했냐 물어봐야 알겠고. 예? 자, 어찌됐든 또 부모를 한번 보면은 무지는 부모 아버지가 엄마가 진 속에 괴수 때문에 아버지. 그렇지. 미중의 정화가 있어서 엄마로 봐. 엄마, 아버지, 나 다 토야. 친구 같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자, 진 중에서 을목, 미 중에서 을목. 부모는 말년에 을목으로 나타나. 을목으로 나타나 목국 터는 게 엄마 간섭이 부모 간섭이 좀 심할 거야. 나이 들수록. 나이 들수록 부모 간섭이 심하면서 사이충이 걸렸기 때문에 부모하고 사이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볼 수 있어. 나이 들어서 이제 부모가 의뢰로 가기 때문에 간섭이 좀 심하면서 좀 다투는 모습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금이 없으면은 식상이 없으면은 어떤 형상? 메로람불하고 고리타분한 성격. 나는 되고 니는 안 돼. 그리고 그다음에 성 에너지도 약하고 성질 나면은 자기 성질을 못 느껴서 말을 어든거린다. 이도 있고 저는 이제 식상이 없어. 성질 나면 욕부터 나와. 말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자,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대부분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고민하고 있는 거는 자기가 그 사회복지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하고 싶 상담 센터를 하는 게 진로가 맞는지 그게 궁금해하더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 하는 거하고. 네. 상담 센터? 그 사회복지사 그거 해가지고 센터를 만드는 거 자기가 센터 운영하는 거죠. 사회복지 센터? 네네. 센터를 차릴 정도면 돈이 있다는 뜻이네. 네, 돈은 뭐 그냥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돈 많아요? 아버지. 아버지가요? 예. 글쎄 그렇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돈 많은지. 아버지 입장에서는 재고를 깔았잖아요. 네네. 아버지 입장 재고를 깔았잖아요. 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비급 가다가 되기 때 아버지는 돈도 많이 떼었지. 재고를 깔았잖아요. 네. 결혼은? 결혼은 28살에 했어요. 응? 28살에. 28살 했으면 무진이 남편이야. 네. 사 중에서 무토가 나갔잖아. 남편도 네. 재고를 깔았잖아요. 남편도 고집 세고 활동성이 직업을 가지고 있겠는데 남편도 사업해요? 남편? 아니요. 직장 다녀요. 직장? 남편도 재고를 차고 있는데 직장 다니네. 그렇게 네. 돈 창고를 깔고 있는데도 사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남편은 같이 무지니까 좀 친해. 아버지가 더 좋아할 수 있어 엄마보다 사이를. 그런 모습도 좀 사회복지센터가 좋을까? 상담원이 좋을까? 상담센터? 아니 아니요. 상담센터를 하거나 아니면 상가 임대업 있잖아요, 선생님. 상가. 상가 임대업. 네네. 상가 임대업은 돈이 많다는 뜻이야. 건물이 있어요? 하여튼 상가가 있으니까 임대업 모르겠지. 집이 두 채 있는데 한 채를 팔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팔려가지고 그게 또 고민이라 하더라고요. 집이 두 채?
예,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한집더 하나 더 있는데 그걸 팔고 싶은데 며칠 전에 이 미톤 아파트고 진중에 해중에 있으니까 부동산도 있고 돈은 많은 사주라니까. 돈은 많은 사주인데 임대업이 나을까 복지센터가 나을까?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임대업. 임대업이 괜찮을까? 복지센터가 괜찮을까? 투쟁금 해야 되니까 뭐 사업적으로 가야 되죠. 또 금수니까 또 복지센터도 그것도 복지 사업 아니야? 사업? 사업인데 복지 사업일 뿐이지. 선생님들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세요? 수가 돈, 네, 수가 돈이니까 저기 사회복지도 노인 사회복지. 하여튼 뭐 저 의견이 분분한데 그 얼굴들이 보이지 않아갖고 투표할 수도 없네 이거. 항상 개수가 돈이니까. 말년의 직업을 봐야 돼. 말년의 직업은 어디를 봐야 돼요? 해중. 시지를 봐야 돼. 시지가 해야 해. 이 기토한테는 토국수 활동 무대가 뭐예요? 물이잖아. 물이면서 수잖아요. 네. 수가 노인이라겠죠. 네. 노인이니까 복지도 해야지. 노인이니까 복지센터를 해야지. 그런데 그 중에서 사 중에 경금도 쓰고 싶으니까 복지센터 하면서 상담도 되는 거야 이거. 활동도 되고. 근데 이분은 화생토였죠. 기사. 네. 무경병이 있는데 이 화생토를 하면 바로 기토가 토생금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면 바로 써먹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응용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니까. 배운 것을 바로 갖다 써먹을 수 있는 응용 능력은 뛰어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 중에 경금, 토금, 토금 상관으로 가기 때문에 말빨도 세다고. 아, 기토가 경금을 쓰잖아요. 경금이 숙살직이죠. 네. 토끼잖아, 토끼. 숙살직 말빨이 세다니까? 네. 그러면서도 점잖을 거야. 인성을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면 바로 그 중에, 사 중에 숨어있는 경금을 쓰기 때문에 말빨도 세고 상담 얻게 되면 잘해요. 복지센터 하면서 상담을 하는 게 나는 적성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 다른 선생님들 의견 어떨까요? 맞는 것 같아요. 이 진유합 때문에 수술 수도 있거든. 진자궁 아직 그런 건 없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어요. 항상 그 이 대운 자체가 개요 대운 자체가 힘드니까 하면 좋을까 안 하면 좋을까. 어지간한데 44세인데 지금 그 51세 되도록 놓을 수도 없잖아 이게. 근데 이 대운 자체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급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운이 안 좋을 때는 남 밑에 들어가서 월급생활 하는 게 최고야 이거. 월급생활 하다가 50년 갑자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뭘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옛날에 영업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 대학원에서요. 영업하다가? 예. 네. 그러니까 사중 경금을 썼네 쓰기는 항상 이 사람 네. 그쪽으로 가야 돼 활동성이 지금 영업 쪽이 맞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지금 앉아서 책상 앉아서는 못해. 지금 개유 대운에 생지 대운인데도 유대운이라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진유합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격이 묶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시체상이라겠죠. 네. 진짜로 아파서 시체처럼 살 수도 있는 거고 일이 안 풀려서 꼼짝달싹 못 하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부도난다 그랬죠. 쫓겨다니는 모습이라고 했잖아. 집 밖에는 못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체다 그 말이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게으려우는 넘겨야 돼. 이렇게 운안 좋을 때는 남 밑에서 월급 생활이 최고다 그랬죠. 지금 선생님, 대학원 공부 중이면 공부가 끝나야 될거 아니에요? 예, 거의 끝나가거든요. 이제 끝나가니까 뭐 하려고 그랬던데 새 출발이니까 이 대운 한 끝날 무렵에 1, 2년 놔두고 그러니까 51세니까 한 40, 7, 8세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네, 선생님, 근데 원래 생지 대운은 해도 되는데 진유합이 돼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자, 생지 대운은 아까 뭐라 그랬어? 새 출발 일이 새출발. 있는데 새 출발 네네. 일인 게 새로운 일도 새 출발이죠. 네네. 근데 진유합 때문에 환경이 묶여고 격이 묶였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꼭 해야 되겠냐 얘기야 이럴 때는. 네. 근데 그 선생님, 예. 복지센터를 하려고 하면 몇 년간은 그 남의 밑에 가서 그 복지센터 가서 일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건인 것 같은데요? 아, 그게 이제 저 사전에 저 허가 예. 조건이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그남 밑에서 수업을 받아야지. 네, 제가 하려고 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취직하기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그러구나. 선생님, 저기 31대운에 임신대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기토 입장에서는 정재의 생지를 깐 거잖아요. 정제 야, 이렇게 안 봐. 이거 토국주 정제 예. 그렇게 안 보지. 원국의 정제보다도 저 되게 편제를 봐. 아, 근데 근데 일단은 선생님. 정제도 내가 본다 그랬는데 네. 원국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거는 정제라고 보지 말라니까. 여기 탁 그렇게 보니까 잘안 맞아. 창가는 예를 들어 정제면은 한번 선생님 정제에 대우냐 뭐라고 얘기할 텐데 월급생활도 한다 월급쟁이. 그럴까? 정제대운 타서 월급생활 한다 그럴까? 안 맞아 그거. 그런 건 그렇게 해갖고 사주 풀니까 안 맞으니까 임수는 천간에 합충에 어떤 변화만 읽어주라니까. 그러니까 김 탁수 걸렸으니까 임수 왔으니까 탁수 걸렸으니까 건강에 문제일 수 있고 이 수가 뭐예요? 재잖아. 돈망신 당할 수도 있고. 돈망신 당할 수 있기 꼭 정제라고 하지 마라. 그럼 뭐 여기도 이제 상관대운 물론 상관도 된다고 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가을이다가 말이야 가을. 가을인데 신이란 글자가 내 지지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를 먼저 보라고. 정제 상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정제 상관. 정제 상관이 어떻게 돼? 관을 치죠. 관을 치잖아. 그럼 뭐 돼? 옛날 방식은 그렇게도 봤어요. 옛날에는 봤어요, 그렇게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44세인데, 44세면은 옛날에는 5년씩 나눠서 봤죠. 그러면 계수 대운이니까 편제 대운이죠. 편제 대운이죠. 네. 자, 세운은 지금 뭐예요? 이민년이죠. 편재 대운에 정재운이 왔어. 뭐라고 통변할까? 이 사업할까, 저 사업할까, 월급쟁이 할까, 사업할까, 고민. 그러니까 편재 대운에 세운에서 정재가 와버렸어. 그럼 편재를 써야 돼? 정재를 써야 돼? 갈등. 정제 써야 돼요. 그것도 헷갈리죠? 정제가 세니까, 저기 세운이 세니까. 세운에서는요. 이렇게 대운하고 세운하고 해서 연결지어서 볼 때는 세운은 천간만 보라겠어. 천간만. 그러니까 대운은 아까 금방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편재를 쓸까 정재를 쓰니까 활동 무대한 고민이니까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삼거리로 갈까. 자 그런 거 만일에 현재가 개가 아니고 유라게 봐. 유는 식신이죠. 네. 식신의 정제대운이죠. 네. 그렇게 식신 정제로 가잖아. 식상생제로. 왜돈 잘, 벌러 나간다 그런 뭔가 얘기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신의 정제가 오면 돈 벌러 나가겠네 그렇게 이게 옛날식이야. 옛날식. 옛날에 그렇게 해도 봤어. 봤다니까? 근데
그래서 사주가 잘 아니다. 손님들하고 잘안 무슨 맞는다 그러면 옛날식으로 가라 그랬어. 그럼 의외로 잘 맞기도 한다는 얘기야. 어느 한 곳을 갖고 고집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사주가 안 보이고 안 풀릴 때는 아 이렇게 옛날 방법도 한 번씩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외로 손님이 잘 맞다 그런다는 거야. 임신대운, 지난 임신대운은 어땠어요? 임신대운에는 그 영업하면서 뭐 네. 돈은 조금 벌었어요. 아, 저 돈은 조금 벌었나요? 식상 대운이니까 돈 벌지. 아니, 바쁘게 살긴 했어요. 이 사주가 아까 뭘 써야 된다겠어요? 금. 금을 써야 되니까 네. 이를테면 격국에서 용신운이잖아. 용신운에 돈 본다겠어요? 안 본다겠어요? 아, 번달에 돈 본다겠잖아. 번달. 이때 바쁘게 살았을까? 바쁘게 당연히 살았죠. 바쁘게 살지. 식상대운 다 쓰니까. 근데 기토가 너무 일간이 신강했으니까 식상대운은 엄청 바쁘게 살아야지. 토생금 해야지. 네. 이를테면 용신대운이야, 용신. 용신대운에도 돈을 번다니까. 재대운에도 돈을 벌고. 식상대운에도 돈을 벌어. 움직이는데 돈을 안 벌어. 움직이는데 돈안 벌어. 선생님, 그 40일 대운, 계유 대운의 그 무토가 그 무게합으로 내 편재를 가져가는 그렇지. 대운. 그러니까 돈 손실 날 우려가 있지. 그렇게 합충의 변화만 보라고. 정제해두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렇게 계유대운 들어서 무토가 무기합을 했은 게 반드시 손해날 일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제 무토가 그 진월이라서 그 자기 계절이 아니잖아요, 무토가. 그러니까 확실한 겁재로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아니지. 봄은 원래 봄은 무토 계절이죠. 네. 무토는 봄, 여름. 그러니까 음권하고 양권이 있잖아요. 네. 음권하고 양권이 있는데 음권이 뭐예요? 음권. 가을, 겨울. 가을, 겨울, 신유술, 해자축. 아니, 음권을 쓰는 게 갑정신임이죠. 네네. 갑정신임이고 양권은 을, 병, 경계잖아. 네. 계잖아요. 그러니까 을일간, 병일간, 경일간, 계일간은 양권, 임묘진 사오미에 태어난 게 좋은 계절에 태어났고 갑, 정, 신, 임수 일간들은 음권, 신유술 해자축에 올해 태어나면 자기 계절에 태어나서 일단 좋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토는 없잖아, 토. 토는 없잖아요. 토는 어디 계절에 들어가냐는 얘기야. 환절기, 중간. 환절기라고만 좀 애매하지. 우리가 이제 무기토가 있는데 무기토는 음권이나 양권이 이렇게 봤을 때 어디에 들어간 게 맞을 것 중간. 근데 대체적으로 무토를 양권으로 보고 기토를 음권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 근데 그게 맞는데 나는 또 물상 쪽으로 보면 달리 봐. 봄은 기토. 밭에다 씨 뿌리고 보자. 여름은 무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여름은 무토 계절. 무토 계절. 또 가을은 기토. 가을을 나는 기토로 보고 겨울은 무토로 봐. 겨울에 무토가 북풍 한 차를 막아주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는 물상에서는 이렇게 나가. 내 스스로 한번 나눠봤어. 이건 내가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 있는 게 아니고, 고전 이론이 있는 게내 스스로 한번 나눠봤어. 이렇게. 그래서 난 봄을 기토 계절로 봐. 그래서 무토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도 되고, 운에 따라서는 겁재도 되는 거야. 그렇게 나는 보는데, 이렇게 무기합할 때는 이제 겁재작용으로 가지. 겁재작용 돈 손실이 나지. 이 사람 형제가 있을까요? 네, 동생 한명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토가 많으니까 동생을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무진이 남편이죠. 네. 남편이잖아.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잖아요.
근데 봄에는 기토 계절을 봐서 무토 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보기 때문에 남편이 든든한 배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그게 맞을까요? 네. 그러면은 봄은 기토 계절이 맞다 그 말이야. 그걸 증명해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나 아버지가 나한테는 든든한 배경이 된다면 봄은 기토 계절이다 그 말이에요. 기토 계절. 선생님, 진유합에 사업하는 때 망할 수도 있다는 게 이게 남자도 포함이 되나요? 똑같아 그거는. 여자, 남자 다 똑같죠? 예, 다 똑같아요. 네네. 자, 또 다른 자녀는 참 있을까? 네, 두명 있어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왜냐면은 우은 씨가 시집 자녀 공을 깨버렸잖아요, 사회충. 네. 이렇게 되면 자녀하고 좀 떨어져 살아야 돼요. 네. 요즘은 뭐다 떨어져 살지. 선생님, 예. 이 사람이 집한채 있는 거 팔려고 내놨는데 계속 안 팔린다는데 혹시 그거는 언제쯤 뭐가 안 계약이 팔려? 될지. 그건 이제 그건 정부한테 물어봐야 돼. 정부 정책에 따라서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고 하는데 좀 웃기는 얘기지만 잘안 맞더라고 그게. 요즘 서울 같은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집이 거의 매매가 안 되잖아. 거의 안 되잖아. 시세 형성도 안돼 버리잖아. 그런데 내 집만 팔리겠다고 뭐 그게 안 맞더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논리하고 안 맞아. 논리하고 안 맞아. 그래도 우리는 한번 논리로 풀어볼 필요는 있어. 자, 집이 누구 앞으로 이분 앞으로 됐어요? 네. 네, 이분 앞으로 돼 있는 집이죠. 명의가. 예. 그러면은 언제 매매가 될까? 매매. 매매운은 뭐가 매매운이야? 첫째. 아파트예요? 살고 있지 않는 아파트면 연지충이나 응? 살고 인성원. 있지 아파트면 정인을 써야 되고 그 외에 연지충. 그렇게 자 아파트는 정인이고 나머지 부동산은 이제 편인수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는 정인, 나머지는 편인. 또 월지를 내 주거로 봐, 주거. 주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일지를 주거로 보더라고. 그리고 월지를 갖다가 상가주택으로도 보고, 네. 시지를 상가로 보고, 네. 월지가 상가주택. 뭐 그렇게도 보는 방법이 막 수십 가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보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단 분석은 매매운이기 때문에 인성이 발동이 걸려야 되겠죠. 그렇죠. 인성인데 금년이 이민년이야. 여기는 정재가 발동이 걸렸지 인성은 아니잖아. 근데 또 인일 달고 왔어. 인미, 기무, 인진상로, 인사형, 인해합 이렇게 왔단 말이야. 자, 우리가 뭐 진을 갖다가 사는 집으로 봤을 때 인진인데 어떤 변화는 없잖아요. 잘안 맞죠. 근데 나는 사실은요, 이런 것도 보긴 보는데 매매운 그런 게볼때 나는 매하역수 점을 쳐버려요. 네, 주요 매하역수 점을 쳐. 근데 어제 저두분 아셨지만 한분 오셨잖아. 나 강의 끝나고 그분이 작년 8월 달에 나한테 상담을 와가지고 아파트를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를 내놨는데 언제 팔릴 거냐 했대. 작년에 나한테. 근데 내가 작년에 답을 하기를 금년 안 팔리면 5년에 안 팔린다. 계속 안 팔린다 그거야. 그래서 어제 다준 건데 그때는 내가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마 주요 매하액수 좀 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 난 항상 이런 매매운이 올 때는 이것 가지고는 잘안 맞아. 그래서 주형 매약수 점을 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고 묻자고 한 얘기지만은 농담식으로 정부한테 물어봐라는 얘기인데 정부 정책이 엄청나게 반응을 받잖아. 정책이 따라서 이 부동산은 왔다 갔다 하고 가격이 올라갔다 내리겠다 하고
팔렸다 안 팔렸다 뭐 전세가 뭐 부족했다 남았다 난리를 치잖아. 이게 정부 정책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속단을 내리기 힘들어. 그래서 나는 그냥 주형 매각수를 쳐버린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이걸 실험 삼아서 한번 쳐본다면은 지금 근데 이렇게 실험 삼아서 치면 잘안 맞아요. 안 맞은데 그래도 그런데 의외로 또 맞을 수는 있어. 맞을 수는 있어. 오늘이 음력 몇월 며칠? 8월 12일 임년 8월 네, 8월 12일 12일? 예, 네, 개해일이에요. 시가 지금 미시? 미시 미시에 이제 반시점을 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중요시 가지고. 간지 얼마나 됐다고? 77이 나왔잖아요. 네. 77은 간이산이잖아요. 일단 간이산. 개 자체가 안 좋아. 산 넘으면 산이 나왔죠. 이것만 개만 갖고도 어렵겠습니다. 할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쭉 보면은 이제 대략 어느 정도 팔려갔다 나올 것 같다. 그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간이산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개만 보더라도 쉽게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좀산 넘어 산이에요. 선생님, 네. 혹시 매화육수 수업은 따로 안 하시나요? 네? 매화육수 저기 수업은 따로 안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걸 하긴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거든. 근데 회원들은 평생 회원들은 카페 내가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서 그건 보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까? 예, 네, 그걸 그거는 그래. 뭐예요? 그것만 봐도 다 이해가 될 텐데. 아, 책이 따로 저는 필요할 것 같아서 머리가 안 좋아서 책이 따로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요. 자, 일단 이 사주 갖고 얘기를 합시다. 자. 저기 일주에서 저 빅업이 투감됐을 때 성격이 삐딱하다고 가는데 이분 성격은 좀 어떠신가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긍정적이세요? 네네. 아, 공부 차원에서 알고 싶어서 아니, 제가. 성격이 강하고 억척 같은 성격이 없을까요? 아,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보기에는 점잖아요. 점잖아요. 네. 인성을 깔았으니까 점잖긴 하는데, 네. 좀 악착 같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그런 성격이 있어 보이는데, 아,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무진이면 남편이 방석 밑에 여자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부부싸움 시키는 게 너무 안 돼. 선생님 시주에 을회 있잖아요. 예. 을회면 이렇게 자식 그거 되잖아요. 그러면 말년에 편간 같은 자식이 간섭하면서 챙겨준다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자녀가 엄청 간섭을 하겠죠. 먹국도 먹국 토면서. 그러면서도 사회충 걸려 있으니까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지. 운세에서도 사회충을 했으니까 자식하고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챙기는 거는 챙긴다고 할수 있나요, 선생님? 자녀가 챙겨지기는 하죠. 현관 때문에. 병간 때문에. 예. 그리고 선생님, 해중에 감목하고 기토도 합의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러면 바깥에 남자가 있다고 봐도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 아까 복지센터 한다고 했죠? 네네. 복지센터 회의 중에 노인들 속에는 간모 같잖아요. 네. 각기합을 했잖아. 내 사업장에서도 각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지. 나중에 어쩜 쌍방 바람. 선생님, 저기 네. 시주의 천간의 편관과 지지의 편관에 따라서 다르나요? 자식이 부모 챙기는 거? 다르죠. 그러면 천간에 있는 게더 좋나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한간에 일목은 목국토를 하잖아요 나한테. 네. 그렇게 간섭을 한다 그 말이야 잔사. 근데 생긴 나보다 지지로는 자 사회층과 다툼이 있겠죠. 네. 현관에서도 목국토고 지지에서도 그러니까 청극지충이잖아 따지면은 네네. 이렇게 자식하고 사이가 썩 좋지는 않겠다는 뜻이지.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그 지지의 신대운 있잖아요. 아까 저 여쭤본 건데, 신대운에 보면 정재의 생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사주 명식에 여기 임수가 위에 천간에 투출되지 않으면 원국에 있어야 돼. 예, 원국에 원국에 이것도 병원이. 없으면은 예, 그거라고 못 보는 거죠, 그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데 네.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원국에 무토야. 무토의 임수는 편재죠. 네. 신 대운이 오면은 편재 장생 대운은 반드시 큰 돈을 벌어. 네. 근데 임수가 없을 때도 부냐 그랬죠. 네. 그러면 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봤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은 원국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여기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병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그래도 식신이라고 그러면 하면 정재의 생지 대운에는 돈 버냐고 또 질문이잖아요. 네. 자, 기토는 정재잖아요. 네. 기토가 임수한테 정재인데 원국에는 없어. 근데 이건 대운에서 온 거다. 그것도 별개로 보라네. 이건 임수는 여기 변화를 봐줘. 김탁수가 되고 무토가 토국수로 김탁수 되고 을목한테는 수생목이 되고 이렇게 봐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가을이잖아요. 대운이. 다우 가을에 임수가 수생목 한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이 자식 여기서는 자식으로 보기가 지금 44살이니까 다 컸을 때 의뢰인데 여기서는 자식으로 보기가 좀 그래. 선생님, 그러면 51대운에 술대운도 오잖아요. 네. 술대운, 갑술대운 그때 그러면 술토로 해수 막을 수 있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 지적 잘했어. 여기서 술대운은 해수를 막아요. 그러니까 이 갑술대운은 돈 벌지. 그럼 이 사람은 갑이 오면 갑은 그러니까 봐요. 약간 이게 노인 복지라겠죠. 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이 술대운에 이제 술토로 해수를 막으니까 이때 이걸로 해서 돈을 벌잖아, 해수 때문에. 그래서 그때 큰돈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간 것이 맞아요. 갑 때문에 책임을 갑대원, 지겠네. 어. 그리고 여자 갑대우는 사회활동 활발히 하잖아. 갑기 학거되는데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기토 하나 없어져서 좋은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갑이 왔을 때는 둘이. 기토 두 개가 서로 합을 낳은 게 투합이 걸려 있죠. 네. 투합은 탑이 안 된다고 돼 있죠. 네. 근데 그런 고전 논리들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 갑수를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이 갑대운 오면은 이 둘이서 갑목을 갖고 투쟁을 벌인단 말이에요. 투쟁을 보니까 뭐 명예죠. 장관이니까. 네. 장관이니까 이 나이에 이제 명예로 봐야지 직장이라고도 명예 어떤 명예에 대해서 집착이 강할까 약할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다는 말이야. 왜 경쟁이 붙었으니까 이 기토가 없으면 가만히 있어도 갑목이 오잖아 명예가. 근데 경쟁이 붙어 있을 때는 투합이라 해서 합이 안 된다가 아니란 말이야. 명예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아주 투쟁적으로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훨씬 더 잘한다는 의미도 있어. 경쟁이 붙었으니까 직장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대운에서 온 것보다는 항상 세운을 중요시 보라. 이갑 대운에 갑이 오면은 정말로 그런 게 침묵이 일어나겠죠. 그래도 이갑 대운에는 두 기토가 갑목을 갖고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명예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승진이라든지 근데 여기는 승진이 아니잖아. 명예지. 명예에 대한 집착을 굉장히 드러내요.
추구하고. 또 질문 있을까요? 아, 네, 선생님. 예. 그러면 원국에 술이 있고 운에서 해가 와도 그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렇죠. 본인. 똑같죠. 아, 똑같습니까? 여러 번다 증명을 했습니다. 아, 네. 그 기토가 전번에는 보니까 그 임신 대운에 어떤 다른 사주에서는 그때 돈을 손재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임신 대운에 이제 돈을 좀 벌었다. 그런데 지금 사중 경금을 써서 그 근이 와서 그 활동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지금 기토의 정제 대운은 그 사정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원국에 정제가 없으니까 정제의 생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니까. 원국에 임수가 있을 때는 생지가 되지. 그래서 돈을 번다고도 봐. 근데 원국에 없는 그 생지 운이 온다고 다 돈을 벌겠냐는 얘기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도 그 합당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연월간에 비겁이 저렇게 떠 있으면 부친과의 인연이 작다라고 그러셨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친이 인연이 작다. 연월간에 월간에 비겁. 근데 그것도 원래 연월간에 있으면은 수가 부친인데 전부 합세해서 토국수 해버리니까 부친이 올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부친 인연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많이 감명해보니까 이거 안 맞더라고. 근데 아, 일찍 돌아가셨대요, 선생님. 응? 마도 일찍 돌아가셨대요. 일찍 돌아가셨어? 이제 네. 이런 경우는 너무 강해서 그럴까? 근데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좀. 아, 저도 비겁이 떴는데 일찍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내가 처음에는 그걸 또 많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았어. 다 살아계신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잘안 쓰면 사실은. 근데 여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어릴 때 돌아가셨대요. 근데 여가 무진이 아버지인데 일찍 그렇게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릴 때뭐 기사대운? 그건 잘 모르겠는데. 비겁이 뜨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니면 사업이 망해서 가난한 집으로 태어난. 그거는 그게 전통아. 여기서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잘안 보여. 마치. 선생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그 운에서 신이 오고 임신이 오고 원국에 임이 없다면 그건 뭐 어떤 돈으로 볼수 없다 이렇게 아니,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원국에 이미 있다면? 임이 있다면 임신 운이 오게 되면 돈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지운이니까. 그렇지. 원국에 임수가 있을 때는 신이 오면 생지운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제가 생지운에 오면 돈을 번다니까. 근데 제가 원국에 제가 없어. 여쭤봤어요. 네. 없는데 제의 생주의 운이 왔다고 해서 돈 버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렇게 근데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논리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저는 거기에 저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무신 일주가 운에서 병신운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 일주? 예, 무신 일주가 운에서 대운에서 병신운이 온다면 이때는 돈이 되나요? 대운에서? 네. 병신운이 온다면. 아, 그러니까 대운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 신이 임수의 생지니까 무토한테 편재의 생지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 물론 예. 그거죠. 근데 아니다. 그 말. 원국에 임수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된다니까? 아, 임수가 신이. 있어야 이게 신의 장생을 하는데 임수도 없는데 어떻게 신이 임수의 장생이라고 해서 돈을 들어오겠냐는 얘기야. 그럼 일단은 저기 원국의 무신의 생지가 이미 생지가 되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럼. 아니,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원국의 임수가
원국에 편제가 있을 때 신대원이 오면은 장생을 하니까 돈을 버는데. 예예. 예. 그러니까 임수가 없어. 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으면은 병신대원 얻으라도 아니라니까. 단지 무토한테 식신대원이니까 일 바쁘게 산다고 보시면 돼. 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네. 제가 언젠가 올린 사주에 네. 이게 선생님께서 네. 이 대운에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네네. 아, 그렇다면 그건 내가 좀 잘못 얘기한 거지. 아 그러세요? 원국에 임수가 있어야 돼. 아 원국에요? 아, 근데 원국에 없어도 편제 장생 돈은 돈 본다고도 해요. 네, 임수가 오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임수가 아니 원국에 없어도 신은 없어도 있고. 신이 오면 편제 장생 대운에 돈 본다고 한다니까 예. 그렇게 그 주장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저기 무신일주니까 나도 그걸 그렇게 수용을 했었는데 나는 나중에 보니까 그 논리가 합당하지 않더라 그 말이야. 아니, 이런 선생님.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도 사주 감명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그래서 이걸 내 노하우로 만들어라고. 네, 그래야죠. 뭐. 이게 무신일주인데 임수 편제운은 되지 않나요? 이게 무신일주인데 임이 오면 되지 않아요? 임 편제가 오면. 편제는 그 당연하지. 예. 그러니까 그건 편제가 되지. 편제가 떴으니까. 예. 편제가 신의 장생이니까 당 그것은 예. 맞지. 그것은 맞지. 그 참고로 어제 그 저기 로또 붙은 거 그 네. 저기 제 조카도 이 임수 오늘 이번에 무토 사주인데 임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천간에 근데 300만 원짜리 긁는 거에 붙었어요. 그럼 무신일주예요? 아니고 그냥 무자일주인데 아. 예 임수가 옆에 시간에 아, 그래서 임수가 자의 근을 뒀잖아 예. 어쨌든. 예. 무토 편제 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미 딱 오니까. 그러니까 그걸 봐야지. 자, 이 사주에 또 질문 있을까? 선생님, 그 이 사주에 아버지 다섯 살 때 돌아가셨다네요. 다섯 살에? 예, 기사 대운이 맞는 것 같아요. 금은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개해년이잖아. 네. 무기 합고했잖아, 진의 기문. 귀신도 모르게. 항상 합고운에 가는 거야, 합고운에. 신의 기문, 귀신에 홀린 듯이 무기 합거. 자, 여기는 이 정도면 되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